처음에 그냥 이거를 탁 하고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병이 나요 병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잊혀지든가 아니면 비웃음을 받든가 이래 근데 그 작용은 지금도 일어나죠 지금도 이럴 거야 무슨 무슨 막말로 무슨 이상한 소리지 무슨 미친놈이지 뭐 이게 뭐야 그게 다라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설명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중에 어느 군데 속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진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약간 오해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스운 소리, 우스운 소리야. 그냥 뻥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뭐지? 그냥 의문 하찮아. 자, 세 번째. 저거 말도 안돼 거짓말이야 네 번째 어 저거 좀 맞는데 잘 모르겠어 찍하고 치워 다섯 번째 어 저거 오좀 대단한데 모르겠어 찍 여섯 번째 어 저거 오 되게 이치적으로 자명한 것 같아 어 근데 나 책임 못 지겠는데 저건 자, 일곱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아 아는데 이 원리를 아는데 아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분화시켜서 설명드린 이유는 아 어, 이게 심각해요. 생각보다 잠시만요. 음, 이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차라리 저는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 이거 알면서 알면서 안내어주면, 이거, 지금 2021년에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여마미서를 통해서 일시무시의 힘, 여러분은 주제자이다 주제자이자 신입니다.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블랙포인트 필드가 뭐라는 것을 얘기했으면서 통일장 이론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일시무시의 힘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도 이 이치보다 더 강력한 이치는 듣질 못해요.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면 왜 그것이 곧 일시무시의 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면서 내어주지 못하는 것 알면서 혹시라도 이걸 알고 있는데 책임을 못 지거나 뭐 수습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이 깨달으신 분은 뭐예요 이 이치를 알고 있지만 못 내어줘 나만 알고 있을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 자 그분들은 염화미소를 통해서 일심우씨의 힘을 아신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잊지만 알 뿐이지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그분들은. 쉬운 말로 제가 그래서 뭐예요? 쉬운 말로 뭐가 빠졌어?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용기가 없으니까 못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그래서 제가 용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용기. 각각 소소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왜 무슨 일을 못하고 있지? 하물며 그냥 이 세상만사 펼쳐진 일. 어, 나저 사람하고 약간 오해가 있어서, 뭔가 좀 상황이 불편스러운데, 아, 내가 잘못한 거는 20%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건 80%야. 아, 근데 너 불편스러워 죽겠어.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살짝 용기 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일이에요?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하물며 세상 사는 일에 이런 용기도 못 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깨달음이 많으신 분들이 이 용기를 안 내는 거는 기만이에요, 기만. 지금은. 2021년도에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만이자 장사치이자 사기꾼이에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이상도 이하도. 제가 일단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제가 삼 강과 사 강과 오 강에서 도덕경 강의를 하면서 진리역학 천지역학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들 또는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식의 힘과 영성의 힘에 눌려 가지고 본인이 본인이 주제자이자 관찰자임을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치를 어느 정도 알면서 내어 주지 않는다. 이제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을 여마미소를 통해서 일시무시의 이치를 알려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서 내어 주지 않으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기만하는 것이고 사기꾼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 열고 보셨다고 하면 아저 선생님이 왜 저까지만 얘기하고 말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세요. 눈에 눈에 자 그러면 어,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있지만 딱 깨달으면 아저 선생님은 왜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주제자자 관찰자임이 알고 구해자리를 깨달아서 얼렁 신임을 알고 무위자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지식만 얘기하고 있지 왜 영성만 얘기하고 있지 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지 왜 물건만 팔고 있지 왜 종교에만 빠져 있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들 소름끼치도록 싫어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만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오히려 다행스러운 건 뭘까요? 차라리 이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속이 편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이치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서 써먹으세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저만 알겠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써먹으시면 돼요. 양심껏 써먹으세요. 이 이치를. 제가 그래서 4강, 5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이치를 제가 알려드리고 나면,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면, 선생님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에 꽃이 핀다고 랬어요 꽃이. 더 많이.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신선이자 부처예요. 우리는 조금 모자랄지언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 우리 자체가 신선이자 부처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은 조금 더 먼저 깨달은, 조금 더 많이 깨달은, 조금 더 알고 있는, 선지자의 의미가 조금 센 거죠. 먼저. 우리는 조금 쥐고. 그분들이 먼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차원 더. 한 차원 더.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두 번째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심각하게, 더 깊게, 힘들어도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면서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일단 상경이라도 일단 상경이라도 여마미소로 일시무시의 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들의 주체 주제 관찰자의 작용은 무라는 녀석이 했구나 무진본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여마미소의 힘으로 일시무시를 깨달으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를 그냥 글자 그대로 아실 수 있어요. 왜? 안타깝지만 이게 벌어질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그분들은 이 얘기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대신 듣고 그분들의 지식과 영성 힘에 눌려 계시지 말고 먼저 된자 나중 된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2021년도라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혁명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면 돼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일시무시의 힘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어그 선생님들이 그 동안 강의하셨던 것들이 훨씬 더잘 들려요, 훨씬. 훨씬 더잘 들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세요.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냉정하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마무소와 일시무시가 중요한 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마무소와 일시무시가 강, 어, 중요한 강이고 그 어떤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을 지름길로 강력하고 안전한 지름길로 안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게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마미소 강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마미소의 의미를 제 경험과 빗대어서 무진봉까지 설명드린 거고. 앞으로 쭉 이제 글들도 있기 때문에 글들을 볼 것이고, 이 그림을 한 번씩 더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라고 보시면 되고, 염화미소의 작용만 오늘 이해하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계속 실질적으로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되시면, 석삼극, 이거 놀이를 어떻게 하냐면, 연필 세 자루를 주시고, 연필 세 자루를 주시고, 그것을 꽃한 송이로 품고, 그죠? 연필 세 자루를 쥐고 그것을 꽃한 송이로 생각하고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번 하면서 그것을 바닥에 훅 하고 던져버리세요. 그게 지금 우주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주 탄생시킨 거야. 자, 다시. 펜세 개를 하나같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일시무시 작용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석삼극까지 물건으로써 요 과정을 아는 거야, 지금. 요 과정. 자, 그것을 같이 쥐고 있다가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송이의 꽃을 툭 하고 던져요. 그러면 세 개로 툭 하고 갈라지죠 여러분. 그게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주 세상에서. 그러면 천지인 이 녀석들도 또 갈라지겠죠. 또 각자 천도 일석삼극 이도 일석삼극 3도 1석 3극. 그 과정의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게 뭐예요? 일적 1십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적 10거. 그래서 제가 기초 기본 첨부경 할때 하나가 쌓이고 열만큼 단단해지면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안 봐도 뻔하죠. 그 설명은 누구나 다 해. 그거는 무슨 뭐 대도 안 하는 소리야. 깊이가 없어. 자, 여러분 제가 16강까지 오면서 지금 그 설명을 그 쉬운 설명을 더 쉬운 이치로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이치로 더 강력하게. 여마미소 일심무시의 힘으로. 세계의 펜을 한 묶음으로 갖고 있다가 꽃한 송이를 내밀면서 확인됐을 때 그것을 툭 하고 바닥에 던져냈을 때 그거는 우주 세상의 태초의 천신, 지신, 인신이 되는 거예요. 천신, 지신, 인신. 물질 세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서 작용해서 자성이 되면서 환오가 되는 거예요. 환오가. 자,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명이 어 하나가 쌓이고 열만큼 단단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무게와 3이 됩니다. 개와 3이 됩니다. 이게요 쉽게 설명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지만 그거를 어렵게만 이해하려고 자꾸 어려운 역을 갖다 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천부경 어떻게 해요 천부경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제가 2021년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할 거예요 혁명과 더불어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이제부터 계속 설명하고 갈 거예요 왜 2021년이니까 지금은 그런 것에 맹... 매물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5회 자리가 잘못 열려 5회 자리에 잘못 앉아서 6방이 잘못 열린 상태인데 여기서 맴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7회 자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점치고 있을 거고 언제까지 무당한테 가갖고 뭐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마미 속의 힘으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 원리를 알았으면 7회 자리 그냥 앉으면 돼요 앉으면 그 작업이 쉽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간 강의 때뭐한 거예요 진리 강의를 넣으면서 이 진리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의 이미, 이치를 알아라. 자, 그래서 도덕경 강의를 한 거죠. 도덕경, 도가도 비상도. 도를 자꾸 없다고만 하니까 못 찾는 거다. 뭐 마치 모처럼, 무처럼. 도는 자명하게 있는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없다고만 하니까 못 찾냐. 자, 천부경을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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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렵게 만들면 이거 잊혀져요 잊혀져 자 이미 먼저 된 자들은 늦었을 지언정 이미 먼저 된 자들은 늦었을 지언정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강력한 있지만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강력한 있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가 무진번도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아 뭐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되는 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속 천보경을 풀어보시면 하나 둘셋넷 팔십 일자가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자 그러면 역하는 시는 분이 만약에 이 이치를 알고 역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여러분 역 굉장히 풍부해져요. 자또뭐 예를 들어서 카발라를 한다고 치면 굉장히 풍부해져요. 이거 생명역이 들어가요. 생명역 생명역이 들어가 길도 훨씬 더자명한 길로 보이겠지. 역도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2021년도에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알려주겠죠. 변화무쌍한 그냥 점치는데 이런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학도 제가 여기 지금 중력하고 강력하고 양력하고 이런 거 설명드리는데 이 이치 알면요, 여러분 진짜 전공자들은 한번 먹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 이치가 숨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흘러왔구나라고. 자명하게 알수 있어요. 자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있어. 이거 우습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야, 이거 이거 맞고 평생 싸울 거야 아마.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그래요. 또는 뭐라 그래?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래요. 왜혼재되어 있으니까 무주 세상도 있고 우주 세상도 있으니까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세상에 흔한 진리라고 말하, 말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진화론, 창조론 가지고도 아직도 싸우는데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뭐가 있을까 아직도 보고 있고 음과 양을 왜 나눴는지는 이치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죠이 순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 이런 거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염마미소로서 일시무시의 힘을 알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스스로. 제가 답은 거의 다 알려드렸잖아요. 우,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다 맞다고. 다 맞아요, 여러분. 그건 자명한 이치예요. 진화론에만 끄달리니까 여러분 지금 서양의 물질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론 이거 거짓이고 뻥이고 인신을 인신을 믿으면서 창조론을 말하니까 이게 다 뻥이 되는 거죠. 종교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잘못된 진리의 세상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돼 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다 믿으면 돼. 왜 우리 주제자니까. 우리 주제자니까. 자, 제가 그동안 16강까지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치들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고찰이나 통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를 제가 어렵게 설명할 이유도 없어. 어렵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가 쌓여서 10만큼 커진 게 맞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말 너무 자명하죠. 일이 시작돼서 눈처럼 수북하게 쌓이면 이 수억 겁의 시간 동안 작용을 하면 자 힌트 하나. 여기서 얘네들이 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력이 발생해요. 여러분 중력이란 것이 우주 세상에서 커다랗게는. 중력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중력이 발생돼서 커다랗게 뭉치면 여기는 태양이 완성되는 것이고 자 태양 중심으로 또 중력이 훅하고 발생되니까 요쯤에서 중력이 발생된 작은 별은 목성에 될 것이고 또 요쪽에 중력이 막 충돌하다가 태양하고 어울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지구가 탄생하는 것이고 자 지구가 탄생하다 보니까 천이삼 지이삼 미니삼 하고 처음 주제자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신, 지신, 인신의 둘씩을 존네 때마침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이 탄생되는 거야. 제가 지금 천부경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부경 한 거예요. 천부경. 제가 천부경 한다는 표현쓰죠. 제가 지금 우주 탄생, 지구의 탄생, 지구의 생명이 들어온 원리까지 지금 쭉 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쭉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여마미소를 통해 일시무시를 깨닫고 무의 역할을 찾았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된다. 그것은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경전과 배움의 기초가 되는 강력한 이치다. 왜? 일시무시니까. 그 어떤 하나도 그 어떤 이치도 일시무시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그분들하고 논의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깨달으시면 느낌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로 저한테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강하게 박혀요. 그러면 이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이거는 어, 무슨 뻥같은 이상한 소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위치가 쏙 빠지면서 지금 2021년도에 필요한 양학명 인종 천지일 하는 곳에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다 여기서 머물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시시해 보여요. 시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지? 언제까지 지식자랑 할 거지? 언제까지 영성의 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있을 거지? 언제까지 민족만 찾고 있을 거지? 언제까지 수만 가지고 늘어질 거지? 언제까지 점만 치고 있을 거지? 언제까지 금부치만 팔고 있을 거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뭐,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 이치를 알면서 딴 사람한테 설명하죠. 본인 얘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먼저 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되면 돼요. 자, 염함이 서로 일시무시 깨달으시고. 무진본의 이유, 무의 역할 가지고 본체와 객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의 근본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첨부경을 해보시고 제 지난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의 힘이 살아난다. 그것의 힘이 살아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음, 제일 어려운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한 것의 무게로 치면요 여러분 무게로 치면 일적식 거만큼이에요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과 무게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중력이 발생해서 은하계를 만들 만큼 강력한 이치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실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치예요 왜? 일시무시의 이치니까 우주 탄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은하 하나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이건 우주 탄생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무게감은 여러분이 그만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선생님들이나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제 스스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일단 우선 제일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것을 제가 어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배움을 얻은 선생님들을... 어,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저는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고요 그분들하고 저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왜? 저는 이 이치를 알지언정 이 이치는 알지언정 그분들의 1, 2, 3, 4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 2, 3, 4성 각의 힘은요 각리 행을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각이나 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어 주고, 기꺼이, 기꺼이 나누어 주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 열린 세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양학명 인중 천지일 하는 2021년도에 필요한 행의 의미를 더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음 그분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카페에도 올려 놨어요.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 너무 훌륭한 강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밑거름이 됐고, 안타까운 건이 이치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청출어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명하게 마음을 여시고 보세요. 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이것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 강의를 1강부터 16강까지 쭉 하고 보시면 제가 왜그 순서대로 강의를 했는지 제가 왜 자꾸 무무거렸는지 제가 왜 자꾸 잘못된 육방세계 하면서 진리는 거짓이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왜 무주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로만 보지 말고 무주도 육차원이 있다고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현재 사차 혁명을 말할 때 사차 사차 하면서 물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왜칠팔구 하면서 무질 혁명을 같이 일으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더될 거예요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챙기시고 어~ 요 부분만 요것만 한번 읽을게요 요두 번째만 다음 시간에 읽기할 건데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쏘아진 화살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쏘아진 화살이야 자, 제가 염화미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무주세상에서 툭 하고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무언가 힘이 작용해서 무언가 힘이 툭 하고 작용해서 얘가 툭 하고 나간 것이고 그것을 본 거죠 그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아, 근데 제가 어떻게 나눠놨어요. 등 떠밀려 나갈 것인가, 누군가 보냈기 때문에 그냥 맞지 못해 나갈 것인가, 아 별로 의미는 없지만 한번 나서볼까 할 것인가, 기꺼이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 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 페이지로 온 거고 다음에는 요거 읽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구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결국에 이 여마미소도 일시 무시했을 때 오의 자리를 앉아서 육방을 열고 칠의 자리를 얼른 바로 더 앉아서 팔방을 열었을 때 구의 자리가 설정된다. 내가 등떠 밀릴 것인지 기꺼이 나갈 것인지 결정짓는 순간이다. 그것에 강력한 이치를 아는 힘은 여마미소일 시무시에서 나온다.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 자, 그 부분을 꼭 음, 챙겨서 공부를 천부경을 하세요 제가 이제 천부경 하세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아, 저는 잘 때도 천부경 해요 천부경 합니다 일어나서 천부경 합니다 몇 시간씩 하세요 저는 24시간 천부경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행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기 때문에 24시간 천부경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 표현을 안 쓰더라도 매 순간 깨어 있길 바라는 거예요. 매 순간. 자, 오늘은 천부경을 못 읽었으니까 앞에 거 강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부경을 한번 읽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거꾸로. 자. 영화미소의 힘을 여러분 느끼 느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무시의 힘, 특히 첫 구절 읽을 때 하나가 시작됐을 때 그것을 툭 하고 밀어냈던 내 의지와 내가 그것을 바라봤던 시선을 생각하면서 끝 구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 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종천지일 일종 무종 일자 오늘은 이렇게 읽은 걸로 마감 짓고요 자 여마미소로 일시무시의 힘을 느끼면서 매 순간 천보경 하시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진도는 계속 여마미소를 나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